처음 먹어보는 먹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. 한번 그래도 먹여볼게요. 먹어볼래? 일단은 입질까지는 당연히 좋죠. 팽맨이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,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알량 리뷰, 알량 농장의 제품 리뷰로 찾아왔고요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뉴런 랩타일에서 만든 팽맨 푸드고요. 일단은 두 제품의 차이점, 기존 팽맨 푸드는 JIF 거죠. 차이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성분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. 근데 뉴런 거에는 새우분이 좀 첨가되어 있더라고요. 이제 히카리 거 팽맨 푸드에는 크릴 가루, 새우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 제품을 벤치마킹 하시면서 두 제품과의 그 중간쯤을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이거는 이제 업체 전용 1kg인데 1kg도 판매가 가능하시다는 걸로 듣긴 했는데 뭐 아직 확실하긴 모르겠어요. 뭐 판매가 가능하다면 저도 이걸 판매할 의향이 있고요. 일단은 당연히 사비로 구매한 제품입니다. 협찬 같은 거 아니에요? 제 채널에 뭐 협찬이 들어오겠어요. 자, 그러고요. 두 제품 다 뭐 무게당 가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원래는 두 제품 다 만들어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해야겠는데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, 좀 귀찮습니다. 저는 신제품을 빨리 써보고 싶어요. 그래서 뭐 구제품 그 JIF 팽맨포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써오셔서 아시잖아요, 대강 느낌을. 저도 이걸 오래 써왔고 저는 뭐 JIF 팽맨포드 사료 제작하는 데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조처에서 초기 핑맨푸드부터 좀 지식이 있어요. 해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, 이거는 좀 별론데, 이런 것부터 가장 중요한 거, 핑맨푸드는 가스 및 설사가 심하잖아요. 그 먹고 난 이후에 가스가 얼마나 차는지, 설사를 얼마나 하는지, 혹은 또 토하는 개체가 있는지, 먹이 받는 게 어떤지 제가 한번 낱낱이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저는 낱낱이 할 성격이 아닙니다. 자, 바로 보러 가시죠. 자, 이제 개봉해 보겠습니다. 두둠둠 두둠 두둠둠 두둠. 어디 보자. 안 예쁘게 생겼다. 자, 일단은 내부 모습은 곱다. 가루가 되게 곱고 냄새가 새우 냄새가 많이 납니다. 그 이게 크릴 냄새라고 해야 되나? 살짝 그 된장국에 넣는 그 국물용 새우 있잖아요, 그 냄새가 많이 나요. 기존 팽맨푸드하고 완전히 냄새가 다릅니다. 그래서 거의 억하진 않아요, 냄새가. 이제 근데 그렇다고 뭐 향긋하고 이런 냄새는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은 냄새는 안 좋은 냄새인데 기존 팽맨푸드보다 냄새가 역하진 않네요. 색깔도 뭐 좀 다르고 확실히 두 제품이 완전 같진 않습니다. 새우 냄새 썩 맡기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.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죠, 그럼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한 팽맨 100마리 정도만 먹일 거기 때문에 많이 만들진 않을 거고, 이것도 비율도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. 기존 팽맨푸드랑 물 비율이 일단 여기 써져 있기는 2:1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는 팽맨푸드 만들 때 조금 더 되게 만들거든요. 해서 한번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물 묻으니까 색깔이 또 바뀐다. 새우 때문인가? 일단은 만들 때 느낌은 또 아예 달라요. 너무 그 가루가 훨씬 더 곱다 보니까 일단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. 아직 먹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뭉쳐지는 게 조금 더 뭉쳐지는 느낌이다. 이게 글루텐이 좀 조금나? 아니, 물을 너무 조금 넣어서 그런가? 일단 기존 팽맨푸드는 이 정도면 꽤나 떡밥이 되는데 물을 좀 적게 넣었나봐요. 원래 이런 건 설명서대로 딱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일 불찰이죠. 딱 설명서대로 양을 해놓고 뭉쳐봤어야 됐어. 근데 이게 좀 치대면서 점성이 올라오긴 오는데 물을 조금만 더 넣어봅시다. 이 정도만? 애초에 저는 계량 같은 걸 할 줄을 모릅니다.
옛날에 제가 제빵도 했지만 제가 제빵할 때 계량이 제일 싫었어요. 전 무조건 감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뭐 떡밥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일단은 점성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. 아까 제가 물을 조금 넣어서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. 일단 손에 막 묻어나올 정도로 찐득찐득하진 않아요. 하고 촉감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. 기존 팩맨푸드보다 아무래도 이게 가루 입자가 더 곱다 보니까 더 강하게 뭉쳐졌나봐요. 단단하고요. 모양을 한번 잡아. 모양 잡기가 좀 힘들겠다. 너무 단단하다. 자, 일단은 조금 이렇게 글루텐을 활성화 시켜주고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놓으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요새 팩맨푸드 만들 때 그냥 몇백 개 이렇게 다 만들어 놔요. 모양을 해놓고 손 안 묻히고 이제 푸딩만 할 수 있도록. 근데 확실한 건 이게 모양이 예쁘게 잘 안 나와요. 제가 이거는 뭐 말씀을 미리 드리지만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는 게 제가 수분 조절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. 기존 팩맨푸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 만든 거잖아요, 이 제품은. 그래서 수분 조절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뭉쳐놓는 거는 다 달라붙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바로 피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해놓고, 자, 오늘 시식을 도와줄 새 친구입니다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먹어보는 먹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해요. 한번 그래도 먹여볼게요. 일단은 입질까지는 당연히 좋죠. 팩맨이다 보니까. 일단은 뭐 뱉어내려는 시도 없이 뱉어내려 그러네? 단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한번 이렇게 개원했다가 다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넌 안 먹니? 나 먹을래? 미안하다. 방금은 제가 핀셋을 잘못 다뤄가지고 얘가 이러는 거예요. 입이 확 벌어지면서 많이 놀랐을 거야. 너 이거 먹어. 얘들 일단 한 번씩 다 개원해 본다. 그리고 다시 문다.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식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좀 딱딱한 식감이거든요, 지금. 이게 히카리 팩맨푸드를 처음 먹여도 이런 느낌입니다. 얘는 지금 안 먹는 게 아니라 개워내면서 반쯤 삼키고 있어요. 원래 팽면 삼키고 있을 때 다른 먹이 잘 안 먹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거부 반응이 심하진 않은 것 같고 뭐 잘먹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. 근데 팽면이 팽면푸드를 잘 먹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하루 이틀 뒤입니다. 이 애들이 과연 해탈이 날지 뭐 가스가 찰지 뭐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사실 팩맨은 뭐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뭘로 만들 든 잘 먹는 먹이를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소화를 잘 하냐겠죠. 그래서 일단은 약 100마리 정도를 먹일 거고요. 오늘은 이 사료를요 먹여보고 다음날 다음날에 별 변화가 없다면 다다음날까지 2일 후까지 한번 경과를 지켜볼 거예요. 하고 가능하다면 배변의 모양까지도 볼 거고요. 자, 일단은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이 영상 완전 재미없겠다. 계속 설명만 하고 피딩하는 것도 한 10초 나오고 끝나고.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뉴런 팩맨푸드 피딩한 지 3일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. 약 100마리 가량에게 먹였고요. 솔직히 말해서 기호성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한 10번 정도 뱉어낸 얘도 있어요. 물론 그런 애 결국은 먹었고 앞으로 몇 번 먹이다 보면은 잘 먹게 될 거예요. 뭐 기호성 문제야 적응시키면 되는 거고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가스참이나 뭐 설사라겠죠. 일단은 100마리 중에 가스찬 얘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. 확실히 소화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배변하기는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. 3일이 지났는데 배변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딱딱해서 그랬나? 그렇고요. 일단 또 기호성 문제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모양보다
좀 더 물기가 있게 만들어주면 더 잘 먹더라고요. 중간에 물기를 좀 추가했어요. 너무 기호성이 떨어져서 이게 맞나 싶어서 물기를 추가해주니까 좀 더 잘 먹긴 하더라고요. 자, 일단 그렇고요. 뭐 일단은 제가 내린 평가는 이렇습니다. 기존 평면푸드보다 기호성은 확실히 떨어진다. 하지만 설사나 가스참은 확연히 덜합니다. 그래서 뭐 기호성 문제는 적응시키면 되는 문제고 안전하게 키우실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. 하지만 어디까지도 전 1회 피딩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몇 달 더 써보고 나중에 블로그 같은데 후기로 영상이 아니라 글로 한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알량인정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뿅.